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6페이지 19번 시작할 건데요. 전 시간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세요. 바로 위에 문제들. 자, 17번. 직무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그냥 똑같고요. 자, 2번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자, 중요도가 유사한 직무를 묶어서 분류한 후 그룹별 특성을 기술한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직무? 분류법이죠. 그 다음에 점수를 부여한다. 그랬으면 이건 점수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직무 특급법입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점수를 부여하는 건데 아니죠. 점수를 부여하는 건 점수법.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섞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앞에 중요도가 유사한 직무를 묶어서 분류 후 그룹별 특성을 기술한다라는 거는 직무 분류법인 거고,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거는 점수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46페이지 19번입니다. 자, 다음 기준을 사전에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해당 직무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18년도 지방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1등급은 굉장히 높은 직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4등급은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거고, 기계적인 업무를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 수 있겠죠. 직무 분류법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 자, 직무 등급표 예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실제 책에서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조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환자 분류 제도를 이용해서 업무량을 측정할 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직접 활동, 간접 활동, 건강 교육으로 구분하여 측정합니다. 또 이 중 직접 간호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 답은 4번이죠. 환자한테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그러면 대상자와 관련된 기록하고 검사 기록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간접, 그렇죠? 즉 간접 간호 활동이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도 간접이고요. 간호 단위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다음번 근무권에게 인수인계. 인수인계도 간접 간호 시간이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전부 간접 간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간접 간호가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 간호만 한번 보고 갈게요. 기록하고 확인하고 물품 관리하죠. 그 다음에 의료팀이나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우리 직접 간호 활동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다 환자 빼고 의료팀이나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교육 및 훈련. 여기서 교육 및 훈련은 환자가 받는 교육이 아니라 환자 간호사를 위해서 간호사가 받는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배선 참여, 그 다음에 의사 오도 확인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라운딩 하는 거, 인수인계 확인하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간접 간호 활동 시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길리스의 간호 인력 산정에 대한 접근 방법을 물어봤죠. 자, 환자 분류 체계에 따른 환자 유형별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따라서 정해진 업무 수행 빈도와 난이도를 기초로 산다. 여기서 핵심 이 박스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행 빈도, 난이도까지 고려하겠다라는 것은 관리 공학적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럼 유인물에 인력 산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서 세 가지. 자, 얘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나왔었거든요. 자, 21번 문제도 가장 최근 문제죠. 17년도 6월 지방 문제긴 한데. 자, 서술적 접근 방에서 핵심 방법이 뭐죠? 핵심 단어들. 간호 제공자 입장, 그렇죠? 간호사 입장에서 쓴 거고, 관리자 경험에 수간호사 했던 사람들에게 주관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법 5대2, 30대1, 이 계산 문제가 또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공학정에서는
빈도와 소요 시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 동작 분석이 같은 말 중요한 거고, 또 세 번째 띵도 시간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양적인 측면의 조사다. 이게 산업공학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단어들이고요. 관리공학적은 수행 빈도와 난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땡에서 종합적인 데이터에 근거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도 요구도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산업공학적 방법을 또 물어봤네요. 그럼 전반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은 뭘까요? 1번은 관리공학적에 대한 거죠. 요구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관리공학적. 2번은 우리나라 의료법, 서술적인 거고, 관리자 경험 또 나오고, 주관적이라는 말 또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핵심 단어들로 정리가 돼 있었고요. 자, 3번이 산업공학적이죠. 그럼 4번은 업무 수행 빈도 난이도 또 나오죠. 그렇죠? 이게 관리공학적. 5번은 돌보아야 될 환자 유형, 병상 수용 능력 등의 정보를 분석해서 인력을 결정한다. 그렇죠? 관리공학적이죠. 그러면 우리 5번 문항을 못 본 것 같다? 아니죠.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 관리공학적 접근 방법 봐보세요. 그럼 두 번째 아까 종합적인 데이터라는데, 그 종합적인 데이터가 뭐냐고요? 간호의 질, 돌봐야 될